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전하게 매는 띠를 더해야 하는 이유. 온전하게 하는 그 띠를 더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겁니까? 내 거, 그러면 아주 귀하게 돌보죠. 내 거를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왜냐면 내 거니까. 내 거가 아닌 거는 관계가 없지만 내 거는 굉장히 내가 아끼고 그리고 그거를 돌봅니다. 내 거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나는 예수님 거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 거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바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를 잘 돌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믿음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것을 잘 보존하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돌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이야기는 한 가지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나는 너의 주다. 너의 주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나의 것이다. 요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너의 주고 너희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넘어짐은 왜 일어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느냐? 그 근본 요인은 하나님을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의 주, 나는 그분의 거라는 이 기본,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말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자 중에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왜? 왜 나를 지으시고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택하셨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안다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될 것이에요. 너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 우리 이 시간 나에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신 자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 자예요.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랑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거룩하게 하심이 내가 거룩하게 노력을 하니까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니까인데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을 입는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죄가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입은 사랑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입은 사랑은 나로 하여금 죄가 없게 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 거룩함을 입게 하는 바로 그 사랑을 입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느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룩함을 입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거룩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 할렐루야. 나를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나를 택하신 이유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런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그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긍휼이고 자비고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옷 입으라라고 표현해요. 옷을 입는다. 이 옷을 입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옷을 입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옷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는 수치를 가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은 그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옷을 입혀준 것이 사랑의 옷이에요. 그것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게끔 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룩함을 입게 하고 사랑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들어 입은 옷은 벗겨버리시고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영원히 온전히 그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피를 흘린 짐승을 잡고 그리고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요 가죽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나온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런데 이 양옷을 누가 입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양옷을 입어요. 제사장들이 양옷을 입는데 성 바깥에서는 양의 옷을 입고 성 안으로 들어갈 땐 그 양의 옷을 벗고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양의 옷과 세마포의 옷의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은 이 세상에서는 양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 양의 옷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옷. 이것이 양의 옷이에요. 내가 그래서 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단에게 속하여서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더러워서 도무지 거룩한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겸손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다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양의 옷을 입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양의 옷을 입은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수없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아예 그냥 외워놓으세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이 양의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럼 이 세례는 물세례냐 성령세례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을 말해요. 누구와 연합?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 양의 옷을 입는 거,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 흘림이 내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양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예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 세례는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얘기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로부터는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왔다면 장사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전의 죄의 사람, 육신의 사람, 마귀에게 속했던 이 사람은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이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옷. 이것이 양의 옷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구나.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옷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와 내가 연합이 되어져야 하고 장사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을 내가 입은 자는 하나님이 생명인 것처럼 나도 그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거룩함을 입은 거구나.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자구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양의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양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양의 옷을 벗어던지고 들어가실 때 입은 옷이 가는 베옷이에요. 세마포 옷이에요. 바로 그 세마포 옷은 죄가 없는 거룩함을 표현해요. 양의 옷은 무엇을 의미해요? 피 흘림으로 입혀주신 옷을 상징하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이 필요하고 그 대속제물의 피 흘림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는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거룩한 자다 라고 말한다고 거룩해지냐? 아니요. 분명히 내 안에 핏부림을 받은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인사이드, 내 심령은 거룩한 자인 거예요. 겉옷과 속의 옷이 있는 거예요. 겉옷은 양의 옷이고 속옷은 가는 베옷이에요. 겉옷은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을 입은 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안에 입은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입는 옷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거룩한 베옷을 입고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에 혼돈이 올 수 있는 게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런 것들로 하니까 뭔가 이렇게 딱딱딱 구분해서 분리하는 것 같은 게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양의 옷이 베옷으로 갈아입는 여기에 사이에는 반드시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한 베옷을 입는 사이에 여기에 여러분의 육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베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들이 그 안뜰에서부터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런 걸 통과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내가 완전히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에 거룩함을 입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의 양면성과 같이 겉옷과 안옷은 하나같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성막에서는 이거를 길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되어진 그것과 연합된 장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성소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자, 거룩함을 힘입은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한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죠. 전 여기서 이것을 물세례, 성령세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딱딱 분리해서 말하려고 들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근데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완전히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아니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내 심령 안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것이고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옷 입으라라는 이야기는 양의 옷과 또한 의의 옷을 우리가 동시에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 핏부름으로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그 피를 힘입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았다라고. 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것이지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장사되어진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 뜰,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분리를 했으니까 뭔가를 잘라서 구별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것이 다른 거죠. 우리한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 안뜰이에요. 제가 이 안뜰을 육체라고 표현되어져서요. 성막에 들어간 이 과정은 번제단에서 완전히 육이 다 죽어져야 되니까. 그 먼지 하나도 다 물로 씻어줘야 되니까. 절대로 육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완전히 피만 가지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래야 여러분 안에 오는 거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심령이 되어져야 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건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장사함을 연합한 세례받은 심령이 되지 않고 양의 옷,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면 양이 피 흘려 죽은 것 같이 자기도 죽고 그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옷은 당연히 벗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걸 벗겨버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건 이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벗어야 돼요. 죄의 사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느냐. 벗는 논의를 하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겠다고 한 것처럼 죄를 지니까 그래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온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해지는 건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라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피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입을 때에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디서? 내 심령에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요. 그리고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콕 눌러놓는데
소리도 안 나와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찬양을 억지로 부르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심령이 되어져서 그 거룩함을 입은 양의 옷을 입었고 은혜를 입은 내가 이제는 거룩한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경배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성령이 아니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거룩함을 입고 사랑을 받은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심령이 되어지면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니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함으로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눌려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죠. 어떻게 답답한 심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문제 해결하셔야 해요. 주님을 만나시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심령으로 덧립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는 그 기도가 예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교회에 와서 드리든 아니면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오시지 않아요. 혼자 예배를 드려도 그러한 심령이라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입었으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만드셨고 여러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은 바로 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십자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온전히 그 안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고 사랑을 받은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된 믿음만이 내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룩함을 입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계시록 19장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표현해요.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하나님만이 입은 그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그 피로 입었기 때문에 내가 빛나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어진 것.
그래서 양털옷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는 어디를 가든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자인 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옷을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을 하는데 빌립보 2장 5절 말씀을 보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마음. 자기를 낮추셨으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에요. 그렇죠? 또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자기를 비운 순종의 옷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긍휼과 자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는 겸손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온유함으로 베풀고 계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만 입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를 더하라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더해야 되는 것은 피차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되고 피차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비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갖고 있는 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의 옷과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심령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율법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곧 나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세요. 나를 위하여. 자,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주님이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의 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용납하라.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죄의 사람이 있다면 서로 용납도 안 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율법은 결국은 우리의 끊임없는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이 옷을 입으라라는 이야기는 행위로 이렇게 하래!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죽으면,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말하죠. 왜 자기를 비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을 아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의 털 옷, 이것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 것처럼,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 의를 버린다면,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바꿔 말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궁휼히 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자비하게 여길 수 있어요. 자,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남편 또는 형제 또는 이웃,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죽은 자라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냐.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예화를 해주는 게 만 데나리온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합니다. 만 데나리온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차이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백 데나리온은 나한테 빚진 자예요. 탕감을 받은 나한테 빚진 자를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분을 내고 그리고 화를 내는데, 주님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하셨으면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만 하겠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손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내 죄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거룩함으로 역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되니까.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얘기는 각각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은 죄요, 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를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죄를 사함을 받도록 내가 그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 나의 가는 길이 힘들지만 오래 참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걸 내가 아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그 옷을 입은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띠어라. 그 온전하게 하는 그 띠가 무엇이에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은 입었을 때 사랑의 띠를 매지 않으면 온전히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은 것 같이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띠를 띠지 아니하면 이 옷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방언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언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랑,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도 없거니와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로 묶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되기 위해서는, 자, 이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옷을 입은 한 그리스도의 몸,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각 심령이 바로 그 옷을 입었지만 사랑의 띠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부모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자식에게 상처를 줘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와 형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의 몸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통일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단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게 하는 통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통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는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가보면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말로만 그냥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이 거룩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왜 제사장 나라예요? 만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가 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입니까? 정말 내게서 내가 제사장 나라라면 나는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영혼들 사이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양의 옷을 입은 자가 되지 않고 결단코 그들을 양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끔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인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 바로 십자가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도록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긍휼과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납하는 옷, 피차 용서하는 옷,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건 결단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힘입는 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내가 이 구원을 입은 자라면 철저하게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루리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마음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자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필요 없어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판단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생각과 마음 이거를 붙잡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의 구원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 교회 구원 일어날 것이고 세상에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기도와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 이거 외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내게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